자, 18년 11월, 이제 고모 목표. 고대 이집트 사람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서구의, 서구 세계 쪽의 philosophical 뜻이 뭐지? philosophy가 philosophy, 요거 철학이라는 뜻이야. 서구 철학의 forbear는 선조란 단어고, 요거는 이제 훨씬 많이 나온 단어는 ancestor란 단어죠. 선조. 그리고 forefather란 단어도 동의어고, 요새 따라줍시다. 서양 철학의 선조들입니다. 선조들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시초다. 자, 전 세계, 세계에 관한 그들의 메소포타미아인과 이집트 사람들의 컨셉, 개념에서 자연은, 자, 여기 질문의 주제예요. 이 사람들이 자연을 어떻게 옛날에 바라봤는가? 라는 거. 자연은 뭐가 아니었냐면, opponent, 적이 아니었습니다. struggle은 투쟁이라는, 투쟁, 싸움. 삶의 투쟁에 있어서 자연은 적이 아니었어요. 적이 아니라 친구, 동반자였다가 뒤에 나와요. rather는 오히려, 대신에 이런 뜻이고, 동의어는 instead라고 했어요. 대신에, 여기서 매는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과 자연은 똑같은 배에 타고 있었고, companions, 동반자였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속에 동반자였지요. 그래서 자연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 바라봤다. 자연을 의인화해서 인간과 똑같이 바라봤다.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뭐에 대해서? 자연 세상에 대해서 같은 요 terms가 방식이라 뜻이었어요. 뭐, 요 와에서 뭐가 와입니다. 뒤에 거와 같은 방식으로 자연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자, 뭐와 같은 생각 방식으로 했냐? 그가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연 세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람들은 인간 이퀄 자연이라고 그냥 생각했다. 인간 이퀄 자연이다. 불광천도 인격이 있다. 불광천도 이제 지가 흐르고 싶어서 흐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질문의 주제고, 어떤 식으로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했는지를 보도록 하자. 자연 세상은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을 desire 뜨지 마요. desire 욕구, 바람,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감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just like humans 꼭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thus 뜻이 뭐죠? 그러므로 따라서 자, 인간과 자연의 영역들은 진짜 좋은 realms 복수이기 때문에 뭐가 되고 인간과 자연의 영역들은 were 요 distinguish가 요게 뜻이 뭔지 distinguish?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그 distinguishable은 구별할 수 있는, 이제 붙어서 구별할 수 없는 이런 얘기예요. 뗄수 없는. 자, 그에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영역들은 구별할 수, 뗄 수가 없었습니다. have to는 뜻이 뭐지? 해야 한다는데 요 부정이 붙으면 don't have to나 didn't have to는 뜻이 뭐가 돼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로 뜻이 조금 바뀌어요. 불필요하다는 걸로. 자,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영역은 그에 따라서 to be understand 이해될 필요가 없었는데 in하고 way 있으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식 cognitive가 뭔지 아니면 인지적인이라는 뜻이야. 인지적으로 인지한다는 얘기 뭔가를 알아챈다는 얘기죠. 인지적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이해하고 자연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이해했다. 보면 주어는 이 앞에 있는 인간과 자연의 영역들이기 때문에 이 영역들은 지가 이해한 게 아니라 이해되는 대상이므로 to be PP가 비동사 PP가 들어갔다. 자, 자연의 phenomena 뜻이 뭔지 압니까? 요거 현상들이라는 복수예요. 복수고. 자, 여기 단어 적어봐. 요런 단어가 있어. phenomenon이라고 non으로 끝나면 얘는 현상이라는 단수 명사예요. 단복수가 s가 붙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phenomenon이라고 됐죠. 이건 복수입니다. 그래서 뒤에 비동사가 were가 반드시 돼야 돼요. 복수가 주어기 때문에 자연 현상들은 were imagined 상상되어졌는데 똑같은 아까 terms가 뭐라고 위에서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상상되어졌는데 인간의 경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연 현상도 상상되어졌습니다. 인간 이꼴 자연으로 받아들였다. 근동 지역에서 근동 지역의 이러한 고대인 그 위에 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동 지역의 이러한 고대인 메소포타미아인과 이집트인들은 요 디드는 강조입니다. 진짜로 정말로란 뜻이야.
진짜로 정말로 하고 뒤에 있는 동사를 강조해요. 이렇게 강조의 두는 I love you, I loved you. 나는 너를 사랑했어 라는 거야, 그지? 이 앞에 동사 앞에다가 do를 쓸 수 있거든. 그럼 이 동사를 강조해요. 진짜로 정말로 사랑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시제가 뭐야 지금? 과거지. 시제 과거죠. 그래서 do가 뭐가 된다? did가 돼요. did가 이미 과거를 나타냈기 때문에 뒤에는 loved가 아니라 love로 바뀌어요. 이렇게 강조의 두가 앞에 오면 뒤에는 동사 원형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앞에서 다 대신해 주기 해줬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이런 고대인들은 정말로 recognized가 되면 안 돼요. 과거가 이미 앞에서 did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또 뒤에는 recognizing도 안 돼요. 동사 원형 쓰셔야 됩니다. 자, 근동적의 이런 고대인들은 정말로 깨달았어요. 바로 cause and effect가 원인과 결과예요. 그래서 인과 관계가 돼요. 이런 인과관계를 정말 깨닫긴 깨달아요. 이런 인과관계라고 뭐냐면 이 인과관계는 자연현상, 자연현상 자연현상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연현상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서 이런 거예요. 파악은 하고 있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자, 스파이클레이징 심사숙고하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자연의 인과관계 자연현상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을 할 때 그 고대인들은 접근을 했는데요. 뭐로부터 접근을 했냐 지금 잘 봐요. rather than 뜻이 뭐죠? 뭐뭐라기보다는 혹은 뭐뭐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뒤에 거보다는 앞에 걸 강조하는 거야. 뭐 뒤에 거 먼저 가자. 뭐보다는 what은 무슨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perspective 뭐고 이건 관점. 무슨 관점이라기보다는 누구인지로부터 고대인들은 접근을 했다 이렇게 돼요. 자연에 대해서 바라볼 때. 봐봐 여기서 뭐라 할 수 있어? 무슨 관점이라고 무엇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뭘로 바라본 거야? 자연을 무생물로 바라본 거고. 근데 이거보다는 뭐로? 누구인지 관점으로. 즉 자연을 뭘로 바라봤다? 인간과 똑같이 바라봤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rather than은 뒤에 거보다는 앞에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요 자리에 what이 들어가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죠? 또 요 자리에 who가 들어가도 틀리겠지. 그죠? 똑같이 뒤에 거 무엇이라기보다는 누구의 관점으로 의인화를 했다. 자, 그 다음 똑같은 얘기를 해요. the nile이라는 건 the를 붙이면 강이 됩니다. 나일강은 rose는 요거는 rose라는 단어는 원형이 rise예요. rise 기억나니? 뭐였지? rise, rose, risen으로 바뀌고 얘는 주어가 오르다, 올라가다, 떠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지가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rise는 요거의 과거인 rose가 온 거예요. 나일강이 올라갔을 때라는 얘기는 수위가 높아질 때를 말하는 거죠. 이제 나일강이 불어났을 때 이렇게 되고 여기에 raised라고 되어있죠. 얘는 raise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는 과거가 raised고 pp도 raised인데 얘는 뭣뭣을 올리다 뭣뭣을 들어올리다 뜻이죠. 자, 나일강이 뭐를 들어올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arose는 뭐냐. 얘는 arise가 있어요. arise, arose, arisen으로 바뀌고 얘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일강이 발생했을 때 말이 안 되지. 여기서 말하는 건 뒤에 지금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나일강이 비가 와서 불어났을 때 수위가 올라갔을 때라는 rise의 과거인 rose만 가능해요. 자, 나일강이 불어났을 때, 그 나일강이 불어난 것은 it was because는, 자, 적어보자. 중요한 거요. it was because는 얘는 원인은 주어가 동사 해서라는 뜻이고 해서다. it was why는 얘는 결과라는 그 결과, 그 결과 주어가 동사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자, 여기서는 나일강이 불어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원인을 밝히기 때문에 it was because로 가주셔야 돼요. 다시 나일강이 불어났을 때 수위가 올라갔을 때 그 수위가 올라간 것의 원인은 나일강이 wanted to the rise 생략됐어요. 나일강 지가 수위가 올라가길 원했기 때문이다. 나일강은 지금 옛날 사람도 뭐로 바라봤기 때문에 인격체로 바라봤기 때문에 지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갔다 이런 얘기라고. not because 뭐가 원인이 아니라 요 날씨에 있은 비인칭 주어요. 해석을 안 합니다. 비가 왔기 때문이란 자연현상으로 있는 그 자연현상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날밤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것이 원인이었다. 라고 옛날 사람은 바라봤다. 질문해 주신 뭐라고? 옛날 고대인들은 자연을 어떻게 받아들였다? 인간과 완전한 동일체로 받아들였다가 질문해 주세요. 그럼 자, 32번. 자, 이거는 이번 질문의 주제가 뭐냐면 인간은 뒤에 나오죠. 인간은 굉장히 위험한,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존재다. 기본적으로 뭐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게 논리가 뒤집혀지지 않고, 근데 실제로는 되게 부드러운 면도 있다. 이렇게 뒤집혀지지도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요. 인간은 이렇게 바라본 심리학자들이 있다. 뭐 심리학자들이 옛날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몇 년 전에 심리학에서 많은 연구가 was based on 뭐뭐에 기반되어 있다. 항상 PP로 써요. be based on으로 써요. 이렇게 안 쓰고 기반되어 있었는데 assumption 뜻이 뭐죠? 이건 가정,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정에 기반되어 있었는데 자, 그 뒤에가 질문의 주제예요. 이 대사는 뒷문장 해석해보면 뒷문장이 완전하거든. 이 대사는 뭘까 그러면? 완전한 문장 앞에 오면 돼. 이건 뭘까? 아, 관계 부사도 물론 굉장히 완전하긴 해요. 근데 얘는 근데 이제 where이나 뭐 when이나 이런 걸 쓰고 that은 접속사 대신 얘도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접속사나 관계 부사 둘 다 뒷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나 관계 부사 둘 중에 뭐가 많이 이런 문제는 안 해. 차이점이 있는 위치 관계 대명사 얘 뒷문장 어떻죠? 위치, 관계대명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함도 예를 들어 위치가 오려면 뭐 이게 없다든지 주어가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근데 뒷문장에 해석해 볼 건데 완전하거든. 이 대신 접속사 되시고 중요한 건 이 자리 위치는 틀리다.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접속사 대 얘의 역할은 앞에 있는 가정 뒤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는 동격이에요. 즉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가정이 기반되어 있었는데 어떤 가정이냐면 즉 human beings 는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 존재니까. 인간이 driven의 원인은 drive는 이끌다, 몰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이끌어진다는 가정인데 저급한이라는 뜻입니다. 수준 낮은, 저급한 동기들에 의해서 인간이 이끌린다는 겁니다. 저급한 동기란 예를 들어서 나쁜 거, 공격성, 이고가 자기요, 자기. 이기적인 자기의 이익, 사욕. 다 나쁜 거죠? 추구, 뭐 단순한 기쁨들의 추구, 식욕이나 성욕이나 뭐 수면욕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걸 추구하는 거. 뭐야? 인간은 진짜로 저급한 존재라고 심리학에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했다라는 게 질문의 주제예요. 이 얘기가 끝까지 계속 이어져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since 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그러한 assumption 위에서 뭐라고? assumption 가정, 그러한 가정, 어떠한 가정? 인간은 기본적으로 저속한 존재다. 아, 라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인간들이 아니라 많은 심리학자들, 많은 심리학자들은 무심코 자기도 모르게 애플리턴트들이 왜 그랬죠? 무심코 설계하게 되었는데 조사 연구를 어떤 연구냐면 supported 지지했던 연구요. 요 대열도 심리학자, 심리학자 자신의 요것도 가정이라는 뜻이요. 심리학자 자신의 가정을 지지하는 조사 연구를 설계했습니다. 심리학자 자신의 가정이란 건 어떠한 가정이라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다? 저속한 존재다. 저급한 존재다라는 거. Constantly 뭐야 이거? Constantly? 요거 아까 봤던 요거의 동의입니다. Thus의 동의야. 뭐다? 그 결과. 그런 거로 따라서. 자, 그 결과. 그에 따라 인류에 대한 view, 보는 것, 관점이 내 관점은 prevail은 얘는 지배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지배적이다. 어디에서 쫙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심리학에서 지배적이었던 인류에 대한
관점이 좋았겠니 나빴겠니 이거. 심리학에서 지배적이었던 인류의 관점이 좋은 관점이었을까 나쁜 관점이었을까? 나쁜 관점이겠죠. 그게 나와요. 자, 어떠한 거였냐면 요 대슨 요 문장이 어렵습니다. 보세요. 요 대슨 앞에 있는 요 관점을 받아요. 심리학에서 지배적이었던 인류에 대한 관점이 a species가 뭐냐 이게? 종, 그치? 어떠한 종에 대한 관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인류는 이러한 종이다라고 바라봤다 이런 얘기야. 이러한 종이라고 바라봤다. 어떤 종으로 바라봤냐? 요단 구조가 일단 간신이라는 뜻이고 뒤에 요 ing는 뭐뭐 하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요 1번과 2번이 요러한 종을 시켜요. 인간을 요러한 종으로 심리학에서 바라봤다 이런 얘기야. 1번 어떤 종으로 바라봤냐? 그 다음 keep in check은 뭣뭣을 억제하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인간은 어떠한 종으로 심리학에서 바라봤냐? 첫 번째 간신히 aggressive 뭐겠니 이거? aggressive 뭘까요? 아까 위에서 뭐가 나왔니? aggression 공격성 뭘까요 이건? 공격적인 tendency는 뭐예요? 성향이라는 단어예요. 성향. 자 본인의 그것에 자신의 공격적인 성향을 간신히 억제하는 종으로 바라봤고 겨우 참고 있어. 그리고 manage to는 가까스로 뭐뭐 하다는 뜻이에요. manage to 가까스로 살고 있는 종으로 바라봤는데 어디에서 살고 있냐? 가까스로 사회적 집단 속에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종으로 그러니까 겨우 좀 더 근데 아우르면 이런 뜻이죠. 멈머로 붙어라는 뜻이죠. 멈머로 붙어. 자, 뭐로부터? 머리웨이 뜻이 뭐예요? 머티베이트. 동기부여 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된 자기의 이익으로부터 좀 더 사회적 집단에서 간신히 살고 있는 종. 동기부여된 자기의 이익이란 건 이 좋은 거 나쁜 거야? 자기의 이익. 좋은 거야? 동기부여된 자기의 이익은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 이기심, 이기심. 기본적으로 이기심. 이기심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기심으로부터 좀 더 사회적 집단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종. 자, then. 뭐보다죠? 뭐보다는 요거로부터보다는. 아니, 어렵다. 그치? genuine 요거는 진실된이라는 뜻. 진실된. 진짜인.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진실된 친밀감으로부터보다는. 아니면, 진정한 요거는 공동체죠.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자. 진정한 공동체 의식으로서보다는 순전한 자기 이익으로부터 좀 더 사회적 집단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종으로 심리학은 인간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이런 얘기야. 전체 해석이. 이거 이해되니? 자, 이거 해석 같이 해보자. 처음부터. 봐봐. 심리학에서부터 시작. 심리학에서 지배적이었던 인류에 대한 관점은 어떠한 종에 대한 관점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심리학은 인간을 이러한 종으로 바라봤다. 첫 번째 어떠한 종? 간신히 공격적인 성향을 억제하는 종으로 바라봤고 두 번째 어떠한 종? 겨우겨우 살고 있는 종으로. 근데 어디서 살고 있어? 사회적 집단 속에서. 근데 사는 방식은 뭐예요? 좀 더 동기부여된 이기심으로부터 좀 더 살고 있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보다는 뒤에 좋은 거죠? 이것부터 다른 사람을 위한 진실된 친밀감으로보다는 아니면 공동체 의식으로부터 보다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바라봤다?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로 바라봤다 이런 얘기예요. 이기적인 존재로. 자 그 다음 또 지문의 주제입니다. Both A and B야. 이게 오가 되면 안 돼요. 지금은 또 프로이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계속 보게 돼요 나중에. 자 프로이트라는 사람과 초기에 행동하고 IST니까는 행동주의자, 행동연구자 정도로 사람이 된 사람이 다시 자 프로이트와 초기에 행동주의자들 둘 다 하고 요 레드는 당연히 리드의 급이에요. 리드가 뭐지? 이끌다는 뜻이고 이끌어지는 사람이에요. 뒤에 바이 뭐가 있기 때문에 존 B. 왓슨에 의해서 이끌어졌던 초기 행동주의자와 프로이트 둘 다 모두 데니아를 믿었는데요. 인간들이 동기부여 되었다고
주로 뭐에 의해서? 아까 말했죠. selfish가 뭐라고 이게? 이게 이기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기적인. drive가 뭐라고 하는 거? 욕구, 동기 이런 뜻이죠. 이기적인 욕구에 의해서 주로 인간들이 동기부여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저속한 존재다라고 심리학자들 바라봤다. 자, 그 다음 selfish는 이기적인이라는 단어고요. selfless는 자기를 없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심 없는, 자기가 없는, 자기 욕심이 없는 이런 뜻이야. 자기를 없애는 거거든. selfless는 요거는 뭐냐면 아주 좋은 뜻이야. 이타적인. 이타적인 뭐지? 뜻 정도면 이타적인 altruistic 뭐다 이거? 이타적인 뭐야? 남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 이기적인 반대말이야. 뜻 적어라. 이타적인 altruistic. 까먹을 거 아니야.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 버텨. 자, 두 개 하는데 모르겠는데. 질문이 어려워서. 자, 관점이고요.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어떤 관점, 인간은 어떤 존재? 이기적인 존재다. 라는 관점으로부터, 사회적인 인터랙션 뜻이 뭐예요? 상호작용이 가능한데, 가능하긴 가능한데, 오직 뭘 통해서요? by ing 뭐나? 뭐뭐? 함부로 쓰고, 그치? exert라는 단어 어렵죠? 무엇을? 무엇을? 행사하다. 휘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인간이 이기적이다라는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은 한데 오직 뭐함으로써? 바로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힘을 휘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그러한 아까 베이스가 저속한이라고 했어요. 저급한 더 저급한 감정들에 대해서 통제력을 휘둘러야지만 사회성은 가능하다. 이해되니? 인간이 이기적인데 그걸 좀 법으로 좀 묶어놔야 이기심이 좀 약간 이제 밀어지면서 통제되면서 제대로 사회가 굴러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만 사회생활 가능하다 인간이란. 자, 이슬트는 휘둘다 행사하다고 윌드가 동의합니다. 뭔말이 휘둘다 행사다. 자, 그 다음 이슬트란 동사가 안 되는 이유는 by 전체가 된 동사가 뭐가 돼야 된다고? ing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사회적 상호작용은 항상 vulnerable은 취약한이라는 뜻이야. 취약한. 동의를 적어볼게. susceptible 이란 단어가 동의야. susceptible. 취약한. 자, 그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은 항상 취약한데요. 바로 eruption, 이거는 분출이라는 뜻이에요. 분출. 확 뽑아내는 거, 한 번에. 분출. 빡! 터지는 거. 취약한데요. 그 분출들에. 뭐의 분출에 취약하냐. 사회적 상호작용이.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냥 뭐 대인관계를 해도 돼. 대인관계는 되게 취약한데 뭐에? 바로 violence 이게 뭐야? violence 폭력. 폭력의 분출에 되게 취약하고 폭력이 한번 일어나면 사회적 관계 깨지잖아. 그런 얘기고. greed는 탐욕. 탐욕. selfishness 아까 얘기했죠. selfish가 뭐라고 이게? selfish 이기적인. 뭐다? 이기적인. 이기심이죠. 밑에 마찬가지로 selflessness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좋은 뜻입니다. 사심 없음, 남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selfishness가 나쁜 단어가 들어가요. 이런 나쁜 것들의 분출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다음 그 사실 하고 요 대도 동격 대시예요. 왜냐면 뒷문장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인간은 실제로 함께 산다. 사회적 집단 속에서 빠진 거 아무것도 없지? 그 위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도 동격 대수로 즉 이렇게 돼요. 그 사실은 즉 인간이 실제로 사회적 집단 속에서 함께 산다는 바로 그 사실은 진짜 주어는 the fact 단수기 때문에 has가 되는 것이고 have는 안 되고 또 이 뒤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having으로 가면 안 돼요. has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 사실은 전통적으로 been seen 이 사실이란 건 지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고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동사 pp가 들어가죠. 수동태가. 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여겨져 왔는데 뭐로? 미약한 arrangement 합의로 여겨져 왔습니다. 어떠한 미약한 합의냐면 항상 단지 폭력으로부터 한 발짝, 단지 한 발짝만 떨어져 있다고 하는 미약한 합의로서 여겨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인간이 실제로 사회적 집단을 이루어서 생활을 하긴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인간은 뭐 사회적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속하지 않은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사회적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냥 자칫 잘못하면 폭력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부터 단지 딱 한 발짝만 넘어서서 서로 합의를 봤을 뿐인 거야 이게. 이해되니?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저속하고 폭력적인 존재인데 사회생활이 가능한 이유는 이게 자기들끼리 그나마 요 정도는 합의를 해서 그런 거야. 어떤 합의를 했냐? 바로 아주 그것도 대단한 합의를 한 건 아니고 폭력이 있는데 폭력에서 딱 바로 옆에 폭력의 사태가 있어. 폭력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사회생활이 가능한 이유는 야 여기까지는 가지 말고 여기서 멈추자라고 여기서 합의를 본 거야. 이렇게 합의를 본 거야. 이 합의 때문에 합의 덕분에 사회생활이 가능한데 이 합의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바로 옆에 폭력으로 옮겨갈 수 있는 되게 미약한 합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생활 가능한 하더라도 기본적인 성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폭력의 위험이 존재한다. 인간은 그만큼이나 불안정한 존재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두 개 볼게요.